주요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여야 후보들은 각종 정책을 내놓습니다. 유권자들이 누가 적임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중 하나가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인데 그동안은 KBS와 MBC만 포함돼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6.1 지방선거부터는 지역 민영방송사도 토론 방송이 가능해져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전망입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져야만. 선거 시즌이 되면 방송사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TV 토론을 개최합니다.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는 토론회는 후보자들이 참석할 의무가 없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 의무 참석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동안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만 제작해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또 다른 한 축인 SBS와 TJB 등 지역 민영 방송사들은 법정 토론회에서 배제되면서 시청자들의 알 권리 침해와 정책 선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민영 방송사의 법적 토론회 제작과 중계방송 참여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그런 법의 미비점이 보완이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민방도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공히 다 갖게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TJB 등 지역 민영 방송사들도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KBS, MBC와 함께 법정 토론회를 제작해 중계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정 토론회가 더 많은 채널을 통해 방송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 선거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후보들에 대한 또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알 권리가 주민들의 알 권리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 선거가 더 강화되는 효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선관위 법정 토론회가 지역 민영 방송사의 참여로 더욱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